아, 캐졌구나. 아, 몸살이라, 목이 좀 잠겨가지고. 그래서, 실내 리액션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한번. 어디 틀면 되나? 뭐. 이걸로 틀면 되려나?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이냐. 다시. 어디 생중계하는 데 없니?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심판 선고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네, 어서 오세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실내 위하여 리액션 장면 온 힘을 찍고 있어요.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간 세 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 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 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렇죠.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이런 거 다 설명하면 괜히 다 지겨워지는데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 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 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그쵸?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닉네임 재판관이 바꿨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신임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여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학교에서 승진기 안 해준대요. 장관이든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뭐지?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그러게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현장 지금 엄청 난리 나겠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겁나 까다롭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하나만 해당돼도 탄핵이죠.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 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 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두 재단 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지금 따라 채팅방들 다 권한을 난리 행사해야 났어. 함은 그 카톡 물론 채팅방들.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케이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이거 걸렸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용납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파면 생명권 확정!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파면 확정!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두 명이 반대했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어? 의사봉 안 두들기네? 여러분! 드디어 역사가 바뀌었어요! 박근혜 씨 이제 잘렸어요! 박근혜 씨 잘렸어요! 당장 바꿔야지. 축배를 들어라. 박근혜, 잘렸다. 축배를 들어라. 와, 세레모니로 뭐 할까요, 우리? 세레모니 뭐 하나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리액션 장면 딱 찍느라 오늘 그래서 방송 켰어요. 아 오로나미 씨 하자고? 잠깐만 나 몸살 심해가지고 그 뭐냐 어디 멀리 못 나갔거든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 전원일치예요? 아니에요. 그 전원일치였나? 왜냐면 그 심판관 이름까지 나와가지고 뭐 조금 이건 좀 아니다 뭐 그런 그 의견이 뭐 있었는데 한번 좀그 아예 좀아 찾아볼게요. 자, 한번 그자 포털에 떴어요. 탄핵소추안 인용. 전원일치구나. 지금 제목만 떴어요. 자, 난리 났어, 이제. 지금부터 대선 기간 됐고요. 이제부터 마이크 잡았다가 선거 사범 될 수도 있대요. 벤츠님이 인스타에 올렸어? 아까 그에서 그거 보느라 갔다 왔구나. 나왔네.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 및 지위 남용. 이 사유가 하나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래 그 이번에 그, 뭐냐, 한 13가지인가 뭐 그걸로 기소가 됐죠.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만 걸렸는데, 딱, 원래 하나만 걸려도 그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속보로 제목만 나왔어. 어떤 커뮤니티가요, 탄핵 결정 기분 좋은 날이네요. 여기에 박근혜 씨 지지한 사람 있다면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가 딱 걸려들었네. 그래서 파면이 됐네요. 겁나 빨리 끝났네,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한 시간쯤 더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시간쯤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다 1급,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다 그것도 필요 없었던 거야. 다 그 결정문에 다 들어갈 필요 없었어. 그래서, 딱 그거잖아요. 그냥 쭉그 나열하다가 이 중에 하나 걸려라. 그러면 걸리면 바로 주문 들어가겠다. 그래서 파면한다가 자 이리하여. 2017년 3월 10일, 11시 26분인가요? 11시 26분을 부로, 아직 그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이제 말 그대로 민간인 박근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박근혜 씨라고 부르면 되죠? 자, 청와대 관계자, 지금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말을 못했고요. 권성동은 분권형 개헌 소리 하고 있네.
자, 박근혜 입장에서는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복을 입고 두 동생 박근영,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이후 38년 만에 청와대와의 비극적 이별을 되풀이하게 된다. 박근혜의 순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직 상실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험난한 법정 싸움을 치러야 한다. 현실화된 조기 대선 국면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배려는 있겠지만 인간적인 배려죠, 그건. 법적인 배려는 그 경호밖에 없어요. 법적인 배려는 경호만 한 기본적으로 5년은 해줘요. 그런데 그 이외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됐어요. 아, 방제가 되게 노골적이죠? 박근혜 잘렸다. 축배를 들어라.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그것도 쭉 얘기할 거예요. 오늘 내가 아파서 현장에 못 나가가지고 특별 생방송으로 했고요. 예정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며,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문재인 씨의 독주체제 지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스크랩 기다렸군요. 역사적인 순간. 야. 다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 탄핵 얘기하고 있어. 응.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은 이제 권한대행인 황교안 씨가 3월 20일까지 정해야 되고요. 4월 말과 5월 초에 걸친 연휴를 감안할 때 60일을 딱꽉 채우고 5월 9일이 대선으로 유력시 된다. 도지사나 시장 등 대선 후보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돼요. 단, 당대표 이런직은 당대표는 사퇴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소속 당에 관한 직위는 안 내려놔도, 뭐,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 뭐냐. 국회의원은 그거예요. 국회의원은 굳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국회는 맨날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는 그냥 한몇 달에 한번 정기국회, 그리고 수시로 임시국회,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제 뭐 지역민심 살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은 굳이 사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그 심상정 씨의 경우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돼요. 자, 만약에 출마설이 나오는 권한대행 황교안 씨는 출마를 감행하려면
거취를 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충청남도 지사인 안희정 씨하고 경기도 지사인 남경필 씨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장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후보 등록할 거면 사퇴해야 돼요. 후보 등록은 4월 15일, 16일에 마감이 되고요. 사전투표는 5월 4일, 5일. 어린이날 때 하네. 어쨌든 오늘부로 박근혜 씨는 역사상으로 그 최초로 잘리는 대통령이 됐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장 특별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게 다 낫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발 뻗고 한번 자기 전에 오늘은 한번 이제 승리의 세레모니를 한번 하고 가겠어요. 오로나미 씨. 자. 민주주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오로나미 씨를 가도록 하겠어요. 자. 민주주의 생일을 축하! 박근혜! 방 빼라! 박근혜! 방 빼라! 아, 힘들어!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청와대 충격과 공포라고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지 체력 지태님. 그러게. 내일 그건데, 뭐냐. 맞다, 오늘 그거네. 신촌 지플렉스 뭐 오락실 뭐 오픈한다던데. 정식 오픈하고 내일 뭐 오픈 기념으로 뭐 또 펌프 대회 한다는데, 내일 대회는 일단은 그 생중계하는 분들 정해졌고. 아, 최대생님도 축하. 그리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상황 정리는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속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밤 방송에서 만나요. 이따 밤 방송에 뭐냐, 술 먹방 할 수도 있어. 동네 잔치 열렸어? 방송 났어요? 장난 아니라고? 연합뉴스 3부 나왔다. 근데 여기서요,
그 보충 설명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까 뭐 세월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제기한 게한 수십 한열몇건 됐고, 그리고 거기서 확실한 거는 몇개 있었잖아요. 지금 이미 그 구속돼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파면이 결정된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며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안 그랬으니까 이거 걸린 거지. 헌법 법률 위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이 협조하겠다 했으나 이것도 구라를 쳤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파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제 이름값을 했죠. 한 명은 임기가 종료돼서 투표를 못했고, 그 인용 만장일치. 자, 박근혜 씨측 입장 정리되면 알리겠다. 정리되면 알리겠다. 그쵸? 정리할 능력이 있나 하는, 아니, 개인적인 그냥 심경 고백은 하겠지. 그거 얘기한다는 거겠죠. 뭐, 나가기 전에 뭐, 사과문 뭐, 이런 거 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오늘 안에 방패야지. 아 맞다, 오늘 거기 가볼까요? 그러면 그 뭐냐, 오늘 그 박근혜 씨그방 빼는 거 구경하러 삼성동 쪽 가볼까? 몸은 아픈데. 어쨌든 하여간 그거는 제 오늘 컨디션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저도 그러면 몇 가지 뭐 볼일을 보고 해야 되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이따 봐요. 이따가 축하 파티. 나름의 축하 파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되면 할게요. 네. 안녕. 뿅!